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친구 창섭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고요. 제 어릴 적 친구 창섭이는 참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입니다. 그런 창섭이가 얼마 전에 아구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요즘은 가게 이름이 요리사 이름 넣는 게 유행이래. 아, 그래? 너 현석이 알지? 걔는 치킨집을 하거든. 그래서 가게 이름이 치킨현이야. 현석이가 요리사니까 치킨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창섭이가 가게 개업식에 갔는데 창섭이 가게 간판을 보고 저는 깜놀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바로 아구창. 아구찜 요리를 직접 하는 창섭이는 아구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구창 이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창섭이 정말 센스쟁이죠. 이름이 독특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지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오, 잘 되면 다행이지. 행해라 창섭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아구창. 아구창. 제목이 납치에 대응하는 방법. 네. 요즘 딸아이 키우기엔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7살 딸내미한테 혹시 모를 납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 혼자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아줌마나 아저씨가 엄마 친구인데 너네 엄마가 우리 수연이 요한마트에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시켰어. 우리 같이 사러 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돼요.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수연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배를 누르고 아래층 사는 엄마 친구인데 문 좀 열어볼래? 그땐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도와주세요. 딸아이가 아주 잘 알고 있길래 칭찬을 더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어서 하는 말. 안 돼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대체 누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친구가 없어. 인간 관계 좀 넓혀야겠네요. 아니, 애가 진짜 재치가 있는 거죠. 이민준 씨의 사연입니다. 혼돈의 김밥 헤븐. 제목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 김밥 해보내서 김밥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아저씨는 김밥을 말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근데 아주머니는 주방에 김치찌개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이게 뭐야? 이상했어요. 그 사이에 바로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왔어요. 된장찌개 하나요. 예. 김치찌개 하나요.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못 들으셨고 저는 이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저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메뉴가 나왔는데 메뉴가 뚝배기 부대찌개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저씨는 너무나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시킨 게 순두부인데 왜 부대찌개가 나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산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여자분이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재미없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모태솔로 우리 오빠에게 26년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빠는 너무 행복해했고 사귄 지 2주 만에 그 여자친구 이름을 가슴에 문신까지 하게 됐어요.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26년 사랑이 만이니까. 사랑이 26년 만에 모태솔로면 처음 생겼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가슴에 새기고 싶다. 2주 만에 문신으로. 이름이 또 어떻게 뭐 좀 센스 영어 이름인가? 가슴에 문신까지 하게 됐어요. 여자친구 이름은 최경숙.
오빠는 오빠는 양쪽 가슴에 하나씩 커다랗게 경숙.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헤어지면 어떻게 하냐 헤어지면 한글로 경숙 이렇게 사람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이. 야 어떻게 하냐 경숙 아니면 숙경 계속 숙경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 경숙이라고 문신을 했죠. 하지만 문신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여자친구가 떠나버렸어요. 아, 아 우리 사연이 이제 초반인데 벌써 헤어졌네. 사실 야 어떻게 하냐 사실 우리 오빠는 덩치는 큰데 겁이 너무 많아서 문신도 울면서 겨우 했거든요. 지우는 건 더 고통스럽단 말에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어디 사우나 같은데 목욕탕 같은데 어떡하지? 경숙 아 어떡하지? 정숙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들 조용히 할 거 아니야 사실. 그리고 그 후로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 이름이 저 경숙이면 좋겠어. 이렇게 문신 때문에 아주 희귀한 조건이 달렸죠. 문신을 지우려고 오빠도 몇 번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아쉬워하셨죠. 야 차라리 이니셜로 KS 이런 걸로 하지. 그러면 꼭 경숙이가 아니어도 되잖아. 어? 강숙이, 구숙이, 경선이. 어? 뭐 범위가 훨씬 넓어질 텐데. 아유 정말 아쉬워. 게다가 목욕탕 갈 때마다 사람들이 경숙이가 누구냐고 그냥 한마디씩 물어봐서 오빠는 되게 괴로웠대요.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개 한 마리를 사오셨어. 야 그냥 오늘부터 이 개 이름은 경숙이야. 얘를 경숙이로 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가슴에 문신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집 개 이름이라 그래. 어? 앞으로 너도 목욕탕을 당당히 가라고. 그렇게 경숙이라는 개가 온 뒤로 소개팅녀 이름은 경숙이가 아니어도 됐지만 이러나 저러나 오빠는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고 있어요. 아 이슬기 씨예요. 이슬기 내리는 이른 아침에 조회수 82건 추천수 6건. 자,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는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합니다. 워낙 애교가 많은 친구인지라 아빠에게도 애교 만점이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빠 이름을 부르며 그런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태균이라고 하면 아빠한테 태균이 들어왔죠요. 태균이 또 술 마셨죠요. 아빠한테 누구랑 또 술 마셨죠. 다 큰 딸이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나 모르지. 몇 살인지 몰라? 모르죠. 워낙 애교가 많대요. 그러면서 아빠 들어오는데 태균이 아빠 이름이 태균이면 태균이 들어왔죠요. 태균이 또 술 마셨죠요. 누구랑 술 마셨죠. 다 큰 딸이 이렇게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도 친구를 따라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와 좀 달리 엄한 편이었는데 집에 들어가 아빠께서 학교 다녀왔냐 하시더라고요. 전 용기를 내서 오냐 오냐 라고 말을 하고 눈치를 보았는데 아버지가 조용하시더라고요. 아 전 이게 통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차를 가했다. 아빠 이름을 부르며 편의상 아빠 이름을 찬우라고 하면 찬우야 밥 먹었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죠? 그랬더니 분명히 이쯤에서 아빠가 낄낄낄 웃으시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를 적막이 흐르기 시작한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데 거야,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버지가 아빠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하시고는 한 잔을 소주를 가득 부어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아빠가 만만하냐? 식탁에 앉아서 옷도 못 벗고 3시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따라했을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쓰는데 왜 삐졌또 이렇게 한 번. 제 차례입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9층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베란다에 나가 이불을 창밖으로 빼서 힘차게 터는데 뭔가가 떨어지더니 바로 아랫집인 8층 베란다 보호 창살에 걸렸어요. 그것은 우리 마눌님의 속옷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 중에 위에 거였어요. 아이고야. 아랫집에서 옷걸이에 빨래를 걸어서 베란다 틀에 걸어놨는데 하필 거기에 걸렸더군요. 저걸 찾으러 아랫집에 내려가는 건 좀 너무 창피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우리 마눌님의 속옷 상의가 다른 집에 가는 걸 도저히 그냥 둘 수 없고 짝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찾으려고. 예. 고민하던 저는 낚싯대로 건져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뭐 어떻게 예. 낚시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바로 아래층이니까 가능할 것 같았어요. 걸리는 게 더 웃긴다.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게. 아랫집 베란다에 걸려있는 빨래들 사이로 오직 마눌님 속옷만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 조심조심 낚싯대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초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걸렸다 싶었는데 그때 아랫집 베란다 밖으로 웬 손이 쑥 나오더니 낚싯대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변태 자식아 이 자식아 너 딱 걸렸어. 우리 마누라 브라자를 훔쳐. 우리 마누라 브라자를 훔쳐가려는 자식아.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여자 속옷을 훔치는 변태가 됐고 아랫집 남자와 서로 베란다 밖으로 낚싯대를 꼭 붙잡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이불 털다가 떨어진 거라고 설명을 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계속 자기 와이프 속옷을 훔치는 변태로 몰아가더군요. 아 이건 남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기요 아저씨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저기 아저씨 아내분하고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물어보면요 여자들은 속옷의 주인을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아랫집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잠자리 채를 놓고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마눌님을 깨워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사자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자초지정을 알게 된 마눌님은 자기 속옷이 아랫집 사람들에게 있는 걸 보고 아랫집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저는 브라자를 아랫집에 뺏길 수 없었기에 와이프에게 빨리 당신 것임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얼굴을 가리고 그거 제 브라가 맞아요. 그 말에 아랫집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당신 브라 아니야 이거? 당신 거 아니야? 이어서 아랫집 여자분의 대답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나한테 너무 작아요. 아랫집 아저씨는 잡고 있던 낚싯대와 속옷을 조용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마눌님의 속옷을 되찾고도 뭔가 진 거 같은 기분. 뭘까요? 여기까지 100% 실화였습니다. 아... 박진솔 씨.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이도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의사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 사람 왜 이래? 의사가 왜 왔어? 점쟁이야 뭐야. 의사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왜 왔어? 이렇게 반말을 시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디선가 반말로 주문한 손님에게 반말로 주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반말을 했어요. 왜 왔어? 아파서. 이거 재밌겠는데? 재밌어. 재밌다. 의사는 순간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존댓말로. 자, 어느 부분이 아프시죠? 저도 상냥하게 말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격식 있는 대화가 이어지던 중 마음이 놓였는지 의사 아저씨가 다시 반말을 했어. 검사는 금요일에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관없어. 이랬더니 의사 아저씨가 눈을 호박만하게 뜨면서 부랴부랴 검사 일정을 잡고 저를 빨리 내보내는 듯이 후다닥 차트를 작성하더라고요. 의사 아저씨 어리다고 반말하지 마세요. 너무 웃기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시원시원한 저희 누나 얘기입니다. 누나의 시점으로 사연을 적겠습니다.
저는 장활동이 아주 활발한 여자예요. 그날도 뿍! 팍! 어휴. 시원한 방귀와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매력 있죠? 어, 너무 매력 있죠. 어, 진짜? 어, 그럼. 냄새는? 냄새는 네, 매력까지 아니. 느낄 정도는 아닌 거죠. 남친이랑 데이트하는 날이라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마치고 남친을 만나러 갔죠.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고 볼링도 치고 같이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는데 현란한 개인기를 가진 저의 장이 다시 활기를 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남친하고 착 붙어있는 상황이라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에이, 조금만 참지 뭐.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와서 올라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힘겹게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 장에서 또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하, 오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방귀를 끼는 건 찬스야. 지금이다. 대박이다. 와, 이분 여자 대박이네.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누가 꼈는지 알지 못할 테니 그냥 끼기로 하고 저의 현란한 장 개인기를 발휘했어요. 소리는 최대한 죽이고 길게. 야, 스킬 있네. 스킬이 야, 있어. 부조한다면 대박이네. 아주 미세하게 여는 거죠. 약으로 길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쪽을 살짝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서 있으니까. 아, 서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미세하게 여는 거예요. 어. 야, 그거 두 소리인가. 매미 아니야? 오래 참았더니 상당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겠지. 흥! 성공이다.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아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워라! 네, 제가 어떤 할머니 옆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손등이 제 엉덩이 가까이 있었던가요. 엉덩이에서 뜨거운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오니 창밖을 바라보며 가시던 할머니가 많이 놀라셨나 봐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남친이 내리고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 버리고 내려버린 그 나쁜 놈과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뿌욱! 아. 작품성이 좋네요. 정진 씨의 사연입니다. 9월 1일 대한민국은 아시아게임 축구 결승 한일전에 열광했었죠. 아,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죠. 야,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가 걸려있으면서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치킨 먹으며 축구 보는 사람들 때문에 치킨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미리 주문시킨다는 걸 깜빡하고 전반전 시작하고 치킨을 주문했고 치킨집에서는 배달이 밀려있어서 좀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치킨을 기다리며 축구를 봤습니다. 후반까지 0대0으로 끝났고 연장전이 시작되는 동시에 치킨 배달이 왔습니다. 띵동! 치킨 배달 왔으시오! 저는 축구의 모든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거실로 나가 치킨을 받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배달원이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마음이 급했던 저는 왜 그러시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치킨이 마지막 배달인데. 아 근데 왜요? 축구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배달 때문에 축구를 못 보고 있어서요. 당황스럽지만 뭔가 짠해서 아 그래 그럼 들어오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 치킨을 또 먹으려니 민망해요. 아 치킨 같이 드시죠. 뭐 이렇게 돕고 사는 건데요. 뭐 예. 배달원은 감동받았는지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배달하면서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그치 얼마나 축구하는 얼마나 먹고 싶어. 그렇게 함께 치킨을 먹으며 축구를 보는데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날 처음 본 그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우와 이승우 와. 몇 분 뒤 황희찬 선수의 헤딩슛으로 우리는 또 얼싸안고 기뻐했으며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배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저에게 치킨집 쿠폰 3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주문할 땐 제가 서비스 왕창 드릴게. 형님. 형이 됐어. 형이야. 형. 축구로 인해 이런 기분 좋은 추억이 생겼네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 아름답다. 제 친구 얘기를 제 얘기처럼 써볼게요. 자기 얘기네. 아, 이름은 자기 얘기야? 대부분 그래요. 저에겐 5년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직업 군인이고 장거리 연애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7살 연하의 운동선수 출신의 거구의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죠. 거구의 여자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죠? 저는 새로운 여친에게 맞을까 봐. 그래서 거구의 여자 표현하셨구나. 새로운 여친에게 맞을까 봐 찍소리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뭐 아무튼 뭐 몰라요. 헤어지고 이사를 가게 돼서 전 남친 물건을 정리한 다음에 박스 두 개를 베란다에 처박아뒀어요. 그리고 입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박스를 보고는 저를 나무라더군요. 언니 찌질하게 이게 뭐야? 내가 그 자식한테 물건 보내버릴게. 동생은 손수 그 박스들을 전 남친 집으로 처리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뒤 베란다를 청소하다가 의문의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고 뜯어보니 이건 웬걸? 전 남친의 물건이었어요. 동생이 전 남친 물건 중에 한 박스랑 버리려고 모아뒀던 재활용 박스를 보냈던 거예요. 어쩐지 택배를 받았을 시점에 전 남친한테 자꾸 전화가 오더라니. 저는 차단해버리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상대방은 그 남친의 현 여친이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 태승 오빠 여친인데요. 현 여친이야. 아, 네, 그런데요? 왜 저희 오빠한테 쓰레기를 보내신 거죠? 네? 물론 실수로 쓰레기를 보낸 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 바람난 것들이 너무 당당하니까 저도 욱하더라고요. 쓰레기들이니까 쓰레기를 보냈지? 뭐야 이런 삐리리 찌릿뿌삐 삐리리 뽀뽀봐. 어따 대고 욕을 해? 이런 삐리리 뽀뽀지 이 쓰레기들아.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 고수민 씨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여고생이에요. 두 달 전 추석 때였어요. 포항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 할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야, 내 추석 때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왔다 안 카드나? 깜짝 놀라서 어찌 된 영문인지 들어봤더니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집에 웬 고기가 배달이 왔는데 발송인을 보니까 이모 할머니, 즉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인 옥선이 할머니께서 보내신 택배였다고 합니다. 택배가 온다는 얘기를 사전에 들은 적 없으셨던 할머니는 바로 옥선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셨죠. 니네한테 고기 부친나? 아이고, 내도 바쁜데 고기는 무슨 고기? 내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는 직감하셨대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먼저 고기를 선물로 주는 척,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를 받으면 돈을 받아가는 수법이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택배를 다시 우체국에 돌려보내셨답니다. 그 뒤로 자신들이 우체국이라며 택배를 찾아가시라고 전화가 몇 번 걸려왔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른 끊어버리셨고 내가 보이스피싱하나 눈치 못 챌 것 같냐며 의기양양해 하셨어요.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엄마는 요즘 별별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 있다며 퇴근하신 아빠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거기 내가 보내드린 건데 내가 보냈는데 대반전. 그 고기는 보이스피싱도 배송실수도 아닌 저희 아빠가 할머니께 추석 선물로 보낸 거였어요. 아니 그럼 왜 택배를 옥선이 할머니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 고기 옥션에서 주문한 건데 옥션에서 주문한 거야. 눈이 심취한 할머니가 그걸 옥선이로 착각하시면서 벌어진 대소동이었어요. 다행히 고기는 무사히 찾으셨네요. 옥션.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글쓴이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동네에 인심 좋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빵집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주말이면 무료로 도넛을 나눠주셨고 어린이들이 동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빵집에서 원숭이 같은 동물들도 키우셨어요. 그 중에는 구간조도 있었습니다. 구간조를 처음 본 저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새가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구간조는 단숨에 빵집 동물원 최고 인기 스타가 됐고 빵집에 손님이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아마 빵집 사장님께서 가르치신 거겠죠. 그런데 구간조를 신기하던 짓궂은 초등학생들이 구간조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간조는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 꿋꿋하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갑자기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빵을 사려고 집으면 맛없어. 사지마. 맛없어. 사지 말라고. 맛없어. 사지마. 구간주가 이렇게 외쳤어요. 사지마. 끊임없이 하루 종일이요. 사장님은 당황스러워하시며 하루 종일 했대. 하루 종일. 당황스러워하시며 맛없어. 사지마. 돌아가. 밥 먹어. 빵 먹지마. 빵은 살쪄. 구간주는 구간주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셨지만 구간주는 입을 닫지 않았어요. 빵집에는 한동안 맛없어. 사지마. 계속 울려 퍼졌고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빵집에선 구간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야. 야.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인데요. 박효정 씨 사연입니다. 자, 제가 다음 날이 시험이라 오랜만에 시립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싶어서 주위를 돌아보니 분홍색 오리털 잠바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우아한 검정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리털 잠바를 입은 아줌이 우아한 검정색 원피스 아가씨를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 점점 엄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사람들이 하나둘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나가 싸워요. 나가 싸워요. 나가 싸워요. 아이고 나이 살 처먹고 나가 싸워. 왜 시끄럽게 아줌마를 떠들어 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이 터져나왔고 아줌마는 개의치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남자 한 명이 너무 거슬렸는지 아줌마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이렇게 소리치자 아줌마도 화가 났나 봅니다. 갑자기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던지면서 일어나서는 야!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알고라니 넌 알고라 하는 말이니? 어? 내가 방구 좀 뛰었다고 이 아가씨가 욕하면서 지나가는데 내가 안 싸우게 생겼어? 개돼지도 다 기름 방구 좀 꼈는데 뭐 어떻다고 이러는 거야? 이때부터 다들씩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줌마의 한마디 그리고 니네가 얼마나 대단한 고시 공부를 한다고 난리야. 내가 지금 10분밖에 더 떠들었어? 공부하다가 잠도 깨고 쉬고 좋지 뭐. 이게 안 좋아? 사람들은 다들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했고 곧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줌마는 관리하듯이 두 분이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종료됐고 그 후에도 계속 복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돼지도 끼는 방구를 내가 좀 꼈는데 문제가 있어? 개돼지 끼는 방구를 내가 꼈는데 문제가 있어? 개돼지 내가 끼는 방구 문제가 있어? 개돼가 문제가 있어? 페이드 아웃 된 거죠. 네. 네. 끌려가시면서도 끌려가는 모습이 재밌었겠네요. 네. 들려갈 때 딱 붙잡혀갖고 이렇게. 네. 방구 좀 꼈다고. 개돼지가 방구를 낍니까? 낍니다. 끼겠죠. 가스는. 네. 돼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개는 봤습니다. 부모도 재채기란데요. 김서하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에요. 공시생. 저에겐 저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려는데 오빠가 회식 갔다가 술 취한 채로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제 가방이 무겁다며 들어주고 서로 콩냥콩냥 하면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다 와서 오빠를 보니까 몸에 검은 벌레 같은 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딱 사람 손가락만한 게 바퀴벌레였어요. 와, 손가락만 진짜 크다. 오빠가 흰 티를 입고 있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길래 더 소름이 돋았죠. 오빠! 우와!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뭐야? 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 오빠, 진짜 좀 위로 기어갔다니까. 어, 진짜! 거짓말하면 어쩔래 너? 너 거짓말하면 어쩔 거야? 오빠는 큰 소리 치면서도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서 바퀴벌레를 막 찾기 시작했죠. 헐,
오빠 어깨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어깨 어깨 해! 어깨 있다! 어깨 해! 와! 오빠는 0.1초 만에 티셔츠를 벗어버렸죠. 동시에 바퀴벌레가 탁 하고 떨어진 소리가 났어요. 오빠는 미친 듯이 바퀴벌레를 발로 밟았고 조금 진정이 됐는지 아 너무 소름 돋나. 아우 진짜 미쳤다 이거. 바퀴벌레가 왜 내 몸에 있지? 오빠는 손에 티셔츠를 쥐고 우통을 벗은 채로 한참을 앉아있었어요. 그러다 티셔츠에 바퀴벌레가 기어올라왔던 게 생각이 났는지 또 진지를 치면서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이러면서 티셔츠를 막 터는데 갑자기 또 맞아! 아 이거 뭐야 이것도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오빠가 티셔츠를 털던 걸 멈추고 손으로 몸을 터는데 털고 있는 부위를 보니 젖꼭지였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 회식하고 술이 덜 깨든지 막 지 젖꼭지를 막 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이고 이 쫄보가 바퀴벌레인 줄 알고요. 아우 나 진짜. 근데 젖꼭지는 몸에 붙어있어서 안 털리잖아요. 얼굴이 완전 사색이 돼갖고 미친듯이 젖꼭지를 막 터는 거야. 아 진짜 아 제가 뒤늦게 사태 파악으로 웃으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지도 웃더라고요. 오빠는 아무리 털어도 바퀴벌레가 안 털려서 소름 돋아서 똥이 나올 뻔했대요. 끔찍해하더군요. 겁쟁이 순둥이지만 나의 활력수인 오빠, 우리 겸둥이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 신상균님의 사연입니다. 아, 균자 들어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제목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뉴 어라이벌 바이러스네요. 네. 신상균. 친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은 사연인지 퍼온 사연인지 출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퍼온 사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친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뚝배기처럼 뜨거운 판에 고기가 실려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고기가 나오는데 소리부터 지글지글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그때 직원분이 팬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팬이 뜨거우니까 조심하! 뜨거워! 진짜 뜨거워! 내 손! 이러면서 스테이크를 테이블에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어쩔 줄 몰라하던 직원분은 다시 고객님, 팬이 뜨거우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셨답니다. 짧은 사연. 재치있네. 재치있네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여자분이신가 봐요. 전 30대 중반의 주부예요. 전 다른 여자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있다는 그것. 바로 베렛나루가 아주 여성분이 배꼽에서 네. 밑에까지 이어지는 네. 이제 쭉 이어지는 네. 한명하고 풍성하게 난다는 거죠. 어허. 삼시날매가 저를 만드실 때 잠깐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아무튼 결혼 전에 아가씨일 때는 항상 왁싱도 하고 레이저 시술도 받고 했었는데 사건은 결혼 후에 일어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관리를 잘해서 남편이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절 놓기 시작했어요. 남편하고도 뭐 밤에 뜸했고요. 아시죠? 뜸을 했대네요. 네.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네. 부황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 사이 녀석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많이 먹고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찾아왔나 싶을 만큼 인사불성이었죠.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저도 늦은 시간이라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술 기운인지 안 하던 행동을 하더군요. 손이 슬금슬금. 저도 오랜만이라 가만히 있었는데 오랜만이라 가만히 남편이 제 배를 더듬는 게 아니겠어요? 아차하는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굵은 목소리로
자네 많이 취했네. 어서 자게. 제 베렌나를 숨긴다는 게 취한 남편에게 부장님 행세를 했어요. 귀찮아서 조만간 베렌나로 커밍아웃 해야겠어요. 공둘둘오님께서 저도 베렌나로 있는 여잔데 참말로 공감이 가네요. 네, 0421님 제목은 사춘기 아들. 저는 5개월째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야 퇴근하는 피로에 치든 중2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올 여름은 더위와 일에 지쳐 더더욱 지쳐있다가 남편과 얘기해서 8월 초에 큰맘 먹고 강원도로 떠나기로 했죠. 8월 5일 새벽 5시에 들뜬 맘으로 출발을 했어요. 일찍 출발하니 길도 뻥 뚫려있어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강원도 바닷가. 어느 해수욕장으로 갈까 생각하면서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에 저희는 15년 전 남편과 저 둘만의 휴가지였던 백도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의 낭만과 젊음과 결정적으로 우리 아들이 생긴 곳이기도 했죠. 마침 아들이 사춘기라 엄마 아빠가 널 사랑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사랑한다고 알려주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여기가 엄마 아빠가 15년 전에 널 가진 곳이야. 저기 저 예쁜 펜션 있지? 거기에서 네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단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초의 틈도 없이 아들이 하는 말. 어? 그때 저기서 수정이 됐군요.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상 말없이 그곳을 벗어났답니다. 네. 네.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이요. 제가 결혼한 뒤에 할머니와 엄마, 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저희 집을 보시고는 아따, 집이 넓어, 넓어. 여긴 방이 몇 개냐? 내는 코딱지만한 단칸방에서 그냥 시험에 모시고 육남매를 낳았는디 말이오. 전 할머니 말씀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 단칸방에서 어떻게 육남매를 낳으셨어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왜요,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되게 뭐 박력 있으셨나 보네요. 랄랄라. 할머니는 이내 조용히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아, 단칸방이었는데 시어매가 초저녁부터 주무시긴 했어도 너무 조용하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냐. 어찌 얘기를 만들겠냐. 그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뭘 어쩌긴 어째? 네 할아버지가 마음이 급했지 뭐. 아, 그래서요. 개를 한 열 마리 풀어놨다. 어? 밤새 개들이 그 틈에 뭐 육남매를 만들었지. 그렇게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목 죄송합니다. 김정인님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엄마하고 쇼핑을 했어요. 옆에선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옷을 고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를 한번 쓱 쳐다보고 저도 다시 옷을 고르다가 그만 실수로 아저씨의 중요 부위를 치고 말았어요. 오메. 저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엄마는 저 아저씨가 뭘 줬길래 감사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짧고 굵게 보내주셨네요. 자, 2411님이신데요. 이분은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보내주셨나 봐요. 2411님 제목 여자친구와 바지.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덥고 꿉꿉한 데다가 비까지 내려서 찝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같이 술을 먹고는 혼자 취해갖고 갑자기 문구점에서 가위를 사갖고 달려왔어요. 오빠, 아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긴 바지야. 아 취한다. 비 오는데 밑단 다 젖었잖아. 일로 와봐. 오빠 내가 바지 잘라줄게. 갑자기? 왜? 나 못 믿어? 오빠 내 솜씨 몰라? 나 의료학과잖아. 취해서 걱정되긴 했지만 평소에 직접 청바지를 잘라 입을 만큼 솜씨가 좋은 여친이라 안심을 했습니다. 아, 오빠 바지 입고 그대로 서 있어봐. 내가 이쁘게 반바지 만들어줄게. 알았어. 한적한 공원 천막 밑에서 비를 피해 바지 수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친이 과감하게 무릎 위로 바지를 막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비와 땀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있던 바지가 잘려나가자 상쾌한 기분이 들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반바지 작업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오빠, 바지 자르고 나니까 왼쪽이 좀 더 긴 것 같네. 왼쪽 조금만 더 자르자. 그때 그만뒀어야 됐는데 이미 가위는 왼쪽 바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어? 오빠 왼쪽이 더 짧아졌네. 다시 한번 잘라볼게. 저를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 수선을 해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정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 이번엔 오른쪽이 더 짧아졌어. 다시 한번 맞춰볼게. 몇 번의 가위질이 오고 가고 제 긴 바지는 반바지를 넘어 핫팬츠를 넘어 어느덧 바지 갈라지는 부분 그 미디까지 온 건거죠? 야 이거 미디가 터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치마가 되는데요. 딱 가위를 그 근처에 오는 거 자체가 지금 아 예 네. 위험합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청바지 심지만 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위험하다. 그 뒤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에러.